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견 C급 수준의 사활 문제 7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백을 잡는 방법. 자, 지금 백모양을 보시면 여기 한 집이 있죠? 자, 이쪽에서 한 집이 생기면 안 됩니다. 잡을 수가 없죠? 자, 그럼 어떤 수법으로 여기 있는 집을 억집을 만들까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흙이 여기 있는 돌이 아주 절묘한 곳에 있기 때문에 찾기가 편할 것입니다. 자, 어떤 수법이 있을까요? 흙이 이렇게 단수 친다면은 안 되겠죠. 진짜 집이에요. 이거는 살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바로 이것이죠. 자, 이렇게 단수 치면은 백이 나가면 같이 따라 나갑니다. 더 이상 못 나오죠? 딸때 가만히 뻗어주면 이 집은 옥집. 자, 이 백이 잡혔습니다. 그럼 흙 일로 칠때 백은 나가지 않고 그냥 딴다?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긴 가만히 뻗어주면 돼요. 단수 쳐도 뻗어지면, 예, 더 이상 못 쫓아와요. 얘가 꽉 맞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흙 일로 밑으로 단수 치면은 이 백이 잡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문제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이 모양은 흙이 지금 집 모양이 여기 한집 형태가 있죠? 아, 지금 이거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자, 어떻게 또 다른 데서 집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다른 데 뭐 이쪽은 안 되겠죠? 이쪽은 나가도 안 되고. 자, 그럼 뭐 여기 뭐 뻔하죠? 요거 세 점을 생포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어떻게 이세 점을 잡느냐? 예, 그것이 관건입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수는 끼워야죠. 단수 칠때 여기서 흙이 이어진다면, 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흙은 안전하게 죽었습니다. 자, 여기서 흙 1로 도우고, 백이 2로 막을 때, 여기서 이제 수법을 써야죠. 어떤 수법이요? 먹여치기 수법. 자, 이렇게 먹여치면 백이 이걸 딸 수가 없죠? 따면은, 빵. 아이고, 다 어디로 갔어. 안 되겠죠? 자, 3으로 칠 때, 백은 이곳을 따야 됩니다. 그때, 세 점을 단수 치면, 자, 용감 한번 이어봐. 이을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여기를 이어야 되겠죠. 이때 세 점을 따면 한 집이 생깁니다. 다시 따도, 자, 한 집이 생겼죠? 자, 그래서 1로 끼운 다음에 3으로 먹여치는 수가 이세 점을 잡아서 여기서 한 집을 만들어서 따로따로 집이 나서 사는 수법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자, 흙이 사는 방법. 집이 상당히 넓어 보이죠? 자, 이건 뭐, 대충도도 살것 같은데, 예, 바둑이 대충이 어땠습니까? 자, 대충 한번 더 볼까요? 자, 집을 넓혔어요. 자, 이때 백은 이곳을 둡니다. 묘한 곳을 두네. 그럼 또 집을 넓혔어요. 그러면 또 이곳을 둬서, 자, 이 모양은 그 유명한 귀곡사라고 합니다. 자, C급 정도면은 이 귀곡사 가지고 싸울 수가 있어요. 야, 뭔 소리냐, 비겼지? 잡으려면 잡아봐. 잡으라 그러면 골치가 아파요. 아, 죽은 걸 잡으라 그러면, 자, 그러면, 자,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흙은, 자, 이런 데둘 수가 없죠? 흙은 둘 수가 없어요. 백도 이런 데를 안 두죠? 그러면 흙이 비겼지 않느냐? 그러면, 자, 흙이 이제 손을 빼고, 이제, 안 놔도 죽지만은, 자,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흙, 백이 이제 궁배를 메꿉니다. 자, 궁배를 다 메꾸면, 자, 궁배 메꿨어요. 자, 또 궁배 메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은 여기를 이어요. 그럼 또 두고, 단수 쳐야 되잖아. 그럼 따면은 여기를 또 둡니다. 그러면은 흙이 패를 들어와야죠? 그러면 백이 따서 패가 되지만은 지금 이 백이 이 흙을 잡기 위해서는 맨 나중에 공백까지 다 메꾸고 팩감까지 다 없앤 다음에 이렇게 패를 따면 흙은 팩감을 한 군데도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수고를 덜지 말고 그냥 이건 패가 아니고 그냥 죽는 거다 하고 바둑 룰에 귀곡사라는 용어를 붙여서 이 흙이 죽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흙이 아까처럼 패가 되려면 이 돌이 밖에 다 메꿔져서 수상전 벌어질 때는 패로 잡아야 돼요, 백은.
백이 막 밖에 있는 거 잡으러 수를 줄이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패가 되지만은 지금은 이 백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흙은 바둑이 끝나면 다 끄집어냅니다. 죽은 돌로 귀곡사로. 자, 그래서 이렇게 자, 흙 1로 도는 수는 2로 귀곡사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놈은 여기 나서 귀곡사로 죽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여기 놈은 자, 백이 너무 간단하죠? 들어오면 맞고, 들어오면 맞고. 아, 도집, 달랑도집. 그렇죠? 흙 1로 도는 수가 사는 수입니다. 자, 네 번째 문제. 자, 흙이 사는 방법. 자, 흙은 어떤 수법을 써서 살아야 될까요? 흙이, 야, 이건 막으면 단수. 이건 누가 이어줍니까? C급이면 그래도 기원 C급이면은 웬만큼 알죠? 자, 치중을 합니다. 놈은 들어가서 집이 안 나죠? 이건 따도 어떻게 해요? 한칸 뛰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요 형태는 죽었죠? 그래서, 자, 흙은 이렇게 막아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요렇게 모양을 갖춰서, 여기 한 집하고, 자, 그 다음에 백이 들어오면 또 막아서 두 집, 알뜰한 두 집. 그렇죠? 이렇게 해서 흙 1로 도는 수가 사는 수입니다. 자, 다섯 번째. 자, 이 백을 잡는 방법. 아, 저 백을 어떻게 잡을까요? 어디가 급소일까요? 잡는 급소. 자, 이렇게 젖힌다면은 막아서 여기가 한 집, 여기가 한 집. 안 되죠? 나가는 것도 물론 안 됩니다. 자, 이때는 급소 빵. 그렇죠. 여기가 급소야. 연결되면 안 되니까 끊을 때 연결을 하면 이세점 먹고는 백이 살 수가 없습니다. 흙 1로 도는 수가 잡는 수입니다. 이거는 쉬웠죠? 여섯 번째 문제. 아, 이건 백을 잡아야 되는데, 야, 이 백을 어떻게 잡을까? 지금 여기 한 집이 있어요. 여기서 집을 못 나게 해야 돼요. 이건 조금 까칠없죠? 야, 이거 봐라. 여기를 한번더 볼까? 자, 이렇게 두면은, 자,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면, 단수 있고, 야, 이거 너무 간단히 죽었는데? 야, 이거는 죽었죠. 그렇지만 백이 2로 두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나갑니다. 자, 단수치면 이어서. 자, 집이 났죠? 집이 났어요. 아이고, 이런. 그래서 흙 1로 두는 수는 102로 둬서 여기가 집이 생깁니다. 실패죠? 그럼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마감한 줌은 단수 쳐서 죽는데. 야, 이거 죽었죠? 이거 너무 쉬워요. 하지만 또 백은 막지를 않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뻗어요. 아까하고 똑같죠? 단수쳐도 있고. 이것도 실패입니다. 야, 이거 봐라. 자, 그러면 어디가 급소일까요? 백이 자꾸 거기 놓으니까 살아요? 자,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다. 그렇죠? 세 점에는 가운데가 급소다. 이것을 두면은, 물론 백이 이렇게 놓으면 가만히 뻗어서 죽었죠? 집이 아니에요. 이렇게 잡으러 오면은 그때 끊어요. 아, 백이 여길 둘수 없다는 안타까움, 안 되죠? 뻥. 어이구. 그래서 2로 붙이는 수도 안 되는 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붙이는 순간에 이 백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둘 곳이 없어요. 급소를 맞았기 때문에. 안 되죠? 여길 끊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모양은 흙 1로 붙이면은 이 백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흙이 사는 방법. 아, 모양이 이상하죠? 자, 흙이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막는다. 자, 막을 때 백은 이것을 두면은 이 모양은 오궁도 모양으로 죽습니다. 가만히 뻗어도 가만히 놔둬도 죽었어요. 흙이 둘 곳이 없어요. 나중에 백은 다 메꾼 다음에 여기 놓으면 죽게 되겠죠? 그렇다 백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막으면 흙이 살기 위해서 여기 두면은요 여기를 놔서 자 오궁도예요 오궁도 죽었죠? 그럼 먹여치기 한다? 이것도 오궁도예요 단수치면 이어가지고 안 되죠? 그래서 이 모양은
3으로 2로 두면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로 둘때 여기 두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이어주면 이것도 5공도죠? 죽었어요. 이 모양 먹어봤자 죽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여기다 두면 자, 이 모양이 사는 모양이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정답은 자, 여기를 젖힙니다. 넘어갈 수가 없죠? 못 넘어가요, 이거는. 자, 이때 백이 단수 치면은 단수 쳤을 때 여기 뒤에서 계속 단수를 치게 되면은 살게 됩니다. 삭수 금지죠? 자, 그래서 이 모양은 여기 1로 두는 수가 사는 수가 되겠습니다. 다른 데둘 곳이 없어요. 여기도 단수죠. 안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기원 10급 수준의 사활 7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